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이기는 착함은 없다는 겁니다. 쟤 아무리 착하게 잘 굴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은 포기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성공할 여러분에게 이런 팁이 왜 필요한가? 바로 레버리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우선순위의 일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잡을 건 잡고 놓을 건 놓을 줄 아는 강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찾으려면 반드시 막 언제나 착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거 내려놓아야 하고요. 오늘은 에노모토 히로야키의 인정 욕구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정 욕구를 걸음마 시절부터 배운다고 하죠. 넘어지면 무섭게 울다가도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잖아요. 네, 부모가 나에게 하는 모든 반응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빠르게 실패하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칭찬을 할땐 조심해서 해야 한다. 정확히는 칭찬받는 대상의 노력을 칭찬해야지. 다짜고짜 그 사람의 기질, IQ, 뭐 이런 걸 칭찬해버리면 점점 더 잘하는가 싶다가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극도의 안정주의로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디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아이를 낳은 부모를 데리고 누가 끼고 말해주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커가면서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저 인정받고자 살아가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버리죠. 안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요.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오로지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성향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거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호튼 쿨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거울 자아라고 정의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이 곧 거울이고 우리는 그 시선에 비춰진 걸 토대로 내 성격이나 능력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똑똑하고 센스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쌓이면 나는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는 똑똑하고 센스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타인의 시선으로 정의된 나를 내가 눈치챘을 뿐인 겁니다. 하물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 거울 자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데이터를 모으고 모아서 결론을 내린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나만 아는 나의 모습을, 생각을 다 알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 타인이 말로 뱉은 나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께 제가 늘 나를 깨달아야 한다,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에 기대왔던 나라는 사람의 정의를 내가 내리고 내가 만들어 가기 위함이죠. 그래야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만의 인생 나침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아니 싫어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집, 가정의 형태, 내 인생의 색, 향, 맛,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생의 나침반, 이걸 찾지 못해서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소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요, 아직 인생의 나침반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 그냥 무시하고 내 역할, 마땅히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을 해석하고 그 세상을 헤쳐나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관에 기대서 선택을 해 나아갈 건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잣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내 생각이나 행동이 타당한지 막 견주고 있다면, 무언가 결정할 때이 비율이 80%가 넘어간다 이러면 내가 지금 나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다시 세우는
이 나침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와 지식을 동시에 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 그리고 지식을 동시에 쌓아야 합니다. 지식은 재료죠. 지혜는 이 지식을 버무리는 레시피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버무리는 능력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고요. 지혜가 뛰어난데 지식이 없으면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파묻히고 맙니다. 그럼 뭘로 이 둘을 쌓을까요? 일단은 읽어야죠.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경험해야 합니다. 해보고 읽고 경험하고 또 읽고 해보고 경험하고 아 이게 아니네 하면 다르게 해보고 또 읽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느는 겁니다. 이거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갈 길이 그쪽이구나. 내가 이 기준을 잣대로 지금부터 판단을 내가 해나가면 되겠다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 말에 끌려다녔던 내가 누군가의 말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툭 던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 라는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내 거울자아는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혜와 지식을 쌓는 그 과정에서 무조건 타인의 시선에 기대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이것저것 결정을 하기에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멘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중요한 건요. 이 멘토를 따라가는 그 자체를 내가 직접 느껴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했느냐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줬느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원하는 걸 마음껏 욕망하라는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억눌려서 산다는 건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누군가의 말이 내가 속으로 생각한 기준과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인의 결정에 끌려가 본 경험 분명 나한테 좀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속마음을 억누르면서 살아간 경험 그냥 그렇게 해도 정말 내가 괜찮고 그런 형태의 삶 자체가 내가 선택한 거면 상관없는데요. 실상은 그냥 억눌려 있거든요. 억눌려서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나를 남기고 상황이 유하게 흘러가는 것에 안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계속 가면요. 나는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내 인생 내가 끌고 간다. 진짜 그렇게 해본다. 이런 진짜 소위 사는 맛 나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나는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저 모두한테 사랑받기만 바라고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막 애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혹은 내가 나를 돌아볼 여유는 없는데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쓰면서 시간만 보내다 보면요. 세월이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삶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우선순위를 가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레버리지를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저 착한 사람,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시죠. 사람은 정말 무조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마찰이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든 반대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느낌만 주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상황을 다뤄보세요. 뭘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죠.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네, 여러분.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끝나면, 이 기간이 끝나면 혹은 내가 이제 변하면 다신 안 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확히는 그 사람들 에너지에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소비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진짜 사회생활인지 혹은 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해서 내가 막 끌려다니는 건지 정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자라면요. 정작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 시간에 마찰이 생긴 그 사람 생각하느라 집에 와서도요. 그 고민만 하고 불편하게 잠듭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무게추를 여러분한테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한테 정말로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요.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 일어날 일도 없는데 걱정하고 있는 그 생각들, 질투 같은 마음, 분노, 소위 말해 열받는데 쟤를 어떻게 보내버리지? 이런 생각들을 그냥 다 밀어내버리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이기는 착함은 없다는 겁니다. 쟤 아무리 착하게 잘 굴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라는 건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뜻하고요. 여러분, 그저 착하기만 한 것, 그러니까 내 에너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안위만 지나치게 생각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내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분명히 어떠한 지혜나 지식, 실력도 없는 일종의 수련 단계인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 주장, 내 권리만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단계에 배운다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하려고 하는 적극성은 진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다만 여러분을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질문하기를 억누르고 생각하기를, 행동하기를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요, 사실 배우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더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요, 나를 이렇게까지 억누를 필요가 있을까? 내 인생 내가 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이 부분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이제는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보세요. 이 인간관계 사실 정말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걸 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해도, 다른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다 잘 맞을 수도 없고요, 모두가 날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유하게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최고의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거는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하루를 보내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그 선택, 그 행동, 그 의견을 마음껏 내보이면서요, 정말 원했던 그 하루를 살아가는 최고의 하루,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을 단단하게 채우는데 집중해보세요. 타인의 시선에 총합으로 만들어진 나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나시고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면 됩니다. 결국 나에 대한 정의는 내가 직접 완성해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었다면 오늘 하루는 부디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말 그 간절함, 절실함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두 개 문장을 말해보세요.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드나? 진짜 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힘든가? 훨씬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누워서 엎드려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 울면서, 비 맞으면서 뒷걸음 쳐서 뒤로 가도 비 맞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울면서도 계속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구름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밝아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